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꾸준하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선박이 5년 만에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섰고요. 공군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등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국지도발에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였다. 어제 열렸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수차례 언급하며 최종 책임은 이 대표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형제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또 이제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라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설을 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민주연구원을 어제 오후 압수수색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화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의 컴퓨터를 끝내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라며 어제 울먹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야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한 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저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시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절차 있었습니까? 아니, 거기 맞는 거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를 조여가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설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시죠. 자, 김의겸 의원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국 금지가 잡혀 있는데 다른 신문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신문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과 지난 7월 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에 음주 가문을 즐겼다. 청담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강하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석자로 지명된 전 자유총연맹 총재 이 사람 얘기까지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김의겸 의원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일축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국회 법사위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창의의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더 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지 질문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등히 예. 하세요. 제가 질문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강도 어제 자빌렸어. 근데 한정훈의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종대는 사실 이게 궁금해. 종대는 사실 윤석열 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지?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금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위원님 뭐 거시죠?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희경 의원이시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김 의원이 제기한 부분 바로 술자리 의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음주 가무를 즐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저녁에는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길어요, 저게. 네, 2시간 반. 그리고 이제 거기 기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덧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설명을 이제 곁들였는데 저 문제의 핵심은 네.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첼리스트라고 하는 네. 그 여성이 자기의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40분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7월 19일 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전화 통화는 7월 20일 날 새벽 2시 59분에 있었대요. 저 술자리가 3시쯤에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고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불렀고 그 안에 상황을 마치 무슨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내용이 기본이에요. 네. 그 외에 이제 더 탐사에서는 뭐 다른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크로스 체크를 뭐 이렇게 크게 한 흔적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방송 내용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첼리스트라는 여성의 진술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튼 그 내용이 뭐 거의 이 그 팩트 이른바 사실관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이냐? 이게 이제 근데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첼리스트라는 사람의 증언이. 그러니까 증언이 굉장히 그 녹취에서는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현장에서 그날 보고서 한 내용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이 개입돼 있는 얘기냐 하는 거는 제가 단언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통화 내용은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방송 내용이었고 그중에서 기자들의 해설과 그리고 첼리스트의 녹취가 주로 이제 그 2시간 30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 들어보긴 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과연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의심이 되는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첼리스트가 그 회식 자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술자리에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고 연주를 하면서 그 모든 광경들을 다 지켜봤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회식 자리에서 나온 다음에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내용이 전달이 됐고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남자친구가 더 탐사란 유튜브 방송에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보자와는 더 탐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지금 김의겸 의원도요. 이 건이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다 해보고 아마 이거를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봤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 제보 받은 그 기자. 네. 그다음에 그 언론 매체도 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법정에 섰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지
또 아마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방송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저 얘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보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러면 이런 얘기는 굳이 사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 그 술집을 찾기 위해서 네. 가봤는데 그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굳이 얘기할 게 없어요. 본인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다면. 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의겸 의원하고 그 매치하고 같이 협업이라고 지금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본 그 정황이 본인들이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된 어떤 그 녹취록에 그리고 그것을 뭐 덧참사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언론이지만 또 그 진보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굉장히 열심히 그 탐사 보도를 하는 이런 언론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사실 파악을 해 들어가고 이런 정도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제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부분은 그 더탐사가 이미 그 이것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안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수사할 거다라는 말을 어제 답변 과정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실은 밝혀질 터인데 네. 왜 자꾸 저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룰까. 그리고 저는 김의겸 의원이 다소 조금 성급한 부분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도지사 앞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엉뚱한 돈다발 갖다 놓고 조폭으로부터 돈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바로 국정감사장이었는데 그때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런데 이번 경우는 물론 그거와는 경우는 다르지만 이게 사실로 판명된다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으로서의 자기 장점을 살려서 이 정부의 혹은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그런 어떤 그 저녁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낸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있고.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포함시켜서 부적절한 심야 음주감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려면 적어도 사진 한 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진 한 장이 있었다면 그러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데 지금은 통화 내용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첼리스트와 남자친구는 지금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헤어졌다고 하고 이 첼리스트는 본인 스스로 그 녹음 된 거에 보면 자기는 개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딸이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그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 사람은 7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그 개딸을 탈퇴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7월 달이면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제보를 한 사람이 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여자친구는 개딸을 탈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또 해당 유튜브와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뭔가 석 달 만에 이게 다 벌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통화 내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뭐 그 술집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여성이 그 술집에 그 들어가게 되는 과정까지도 다 얘기해요. 무슨 백화점 뒤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 차량이 여기 다니기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네네. 그런데 그걸 특정을 못했다. 우리가 뭔가를 적어도 기자 출신이라면 보도를 할 때는 육하원 측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는 기본입니다. 언제는 있는데 어디서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자기가 호출을 받아서 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입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출을 받아서 가끔 거기 가서 첼로 연주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모를 수가 없죠. 그 상호를.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주변 정황으로 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자체는 네.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면 통화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수 대변인님, 뭐 일단 공교롭지만 그 스토킹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언론 매체가 더 탐사고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됐던 것도 더 탐사의 취재 내용이었거든요. 이 둘의 연관점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보면은 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탐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니까 취재를 위해서 뭐 그런 건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스토킹으로 해놨는데 일단 이 사건은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떠나서 법무장관이 이른바 이 김앤장이라고는 우리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들 30여 명과 술자리를 했다. 그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하잖아요. 사실이라면요. 했다라는 건 아직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건데 거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관저나 뭐 대통령실을 나와서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새벽까지 술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 제보자가 본인의 뭐 지금 해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친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상식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무슨 뭐 조작이라는 지어낸다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구체적인 저도 앞부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더 탐사라는 그 매체도 아마 확인을 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보면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한테 더 탐사가 지금 법적 쟁송을 붙은 상태인데 이 정도의 대통령까지 포함시킨 장관을 넘어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사실이라고 보도할 정도면은 자기들도 이 후폭풍을 알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크를 했을 테고 더 취재를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제보를 받는다면은 저는 국정감사장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뭐 한 장관이 저렇게까지 모든 걸 걸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의 술자리 의혹 제기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때 일정, 7월 19일 저녁부터 7월 20일 오전 일정에 대해서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더 탐사의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광란의 술파티가 이어졌다라고 더 탐사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7월 20일 오전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평소처럼 도어 스태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혹시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제2도서관 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인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차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과거에 저 검찰에 있을 때도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미애 의원님 어떻습니까?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인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벌인 뒤 몇 시간 뒤죠? 6시간 뒤. 그런데 예.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로 보면은 그 술 많이 드시고 저런 얼굴 표정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여요. 일단 제 눈에는. 그리고 저는 정말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를 지금 다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네.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제보를 네. 받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제보를 했으면 그 여자인 첼리스트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확인하고. 근데 지금 그 지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첼리스트하고만 연락이 닿으면 사실은 그 장소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얘기 안 하고 지금 그 남자친구인 제보자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보면 이게 한 달이 한 달이 건너간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아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네. 내가 그때 너무 술이 취해서 첼리스트 그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때 남자친구랑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지어서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뒤에 부분은 책임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약간 코믹한데 이런 걸 김의겸 의원이 몰랐을 건지 아니면 그 언론 매체가 몰랐을 건지 저는 글쎄요. 몰라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판사나 검사가 그걸 믿어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첼리스트 현장에서 첼로 연주를 했던 그 여성에 대한 보도는 아직까지 나온 점은 없습니다. 더 탐사의 보도가 있었고 더 탐사 역시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 제보자의 통화 내용 녹취를 일부 가지고 일단 방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첼리스트에 대한 취재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관련 내용은 더 드러난 것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7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예방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오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모습을 봤을 때는 새벽에 더 탐사가 주장하고 있는 광란의 술파티라는 부분과는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이 단순 제보가 아니라 해당 언론과 협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됩니다.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께서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이게 김의겸 의원에게는 어떤 타격?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저런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만약에 본인이 확신을 못했을 때 제보받는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허위사실이었을 때 본인이 받게 될 정치적 타격 같은 것도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저거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벽에 네. 그 술집에 도착한 게 뭐 밤 12시가 넘어서라고 얘기하고 새벽 1시라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시쯤에 왔다고 네. 그 첼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에 사는데 그 전에 그럼 어딘가 다른 술자리에 갔다가 거기에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이 전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인도 판단했기 때문에 저기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저걸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없고 면책권이 있으니까 다만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 본인이 그런 걸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률적 영역에 가도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더탐사라는 유튜브의 책임은 면제가 안 되죠. 거기도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매체의 그 주장을 보면 네. 자기네들도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크로스 체크하는 흔적은 크로스 체크라는 게 뭡니까? 오로지 그 통화 내용만 가지고 보도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알아봤는데 그 술집조차 지금 그 지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디다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긴 해요. 네. 더군다나 그 모임을 뭐 주관했다고 그 이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이세창 씨라는 사람은 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아마 진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면책특권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처음에 이제 헌법에 이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헌법을 규정할 때 김의겸 의원처럼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생각하고 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국회의원은 직무에 관해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믿는 바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것이 명예훼손이 되거나 모욕이 됐을 때 책임이 없다라고 우리 헌법이 크게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국회의원이 고의적으로 그다음 일부러 이게 그 허위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면 이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례의 동향도 보면은 그런 경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 지금 발언을 보면은 이게 뭐 고의적으로 누굴 모욕하기 위해서 한 장관과 뭐 대통령을 윤 대통령을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들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뭐 진위 여부는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김 의원 역시 면책특권이 있는 거는 어떤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 특히 김 의원이 뭐 신중한 분인데 그냥 하진 않았을 겁니다. 본인도 알아보고 뭐 체크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의겸 의원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뭐 한 장관의 명예훼손을 뭐 한 장관만 되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그 술자리에 왔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좀 진위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현 단계에서 뭐 김 의원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판단도 뭐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네.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에서 목격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제 그 첼리스트와 함께 그 자리를 주도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연맹 회장이라 불리는 뭐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요. 저희 TV조선도 그 사람과 접촉을 했고 그 사람의 입장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설 쓰는 거야. 헛소문 듣고 한 것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장관하는 거를 주관을 하겠느냐, 주도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경 대변인. 그런데 그 김의겸 의원이 질문할 때 맨 처음 단계에서 저분과 오늘 기자가 통화하는 녹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마치 있는 듯한 뉘앙스로 답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 뉘앙스는 난 그만큼 센 사람이고 뭐 사실상 있었어라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저분이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뭐 다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맨 처음 통화가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있던 뉘앙스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건 자체에 대한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거를 계속해서 대야 되는 이제 더 탐사가 이제 추가적인 취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저것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날의 대통령 일정하고 공개하면 돼요. 경호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떳떳하다라고 하면 밝히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못 밝힌다라고 하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첼리스트가 7월 그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 한동훈일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한동훈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배제를 못해요. 그러면 그 녹취에는 한동훈 장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 자료는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것이 국가안보에 큰 어떤 위해가 되지 않고 그 본인의 어떤 그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혹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거가 된다면 전 공우차량의 어떤 일지라든지 가능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저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키는 대통령실에서 쥐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키를 대통령실에서 쥐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좀 보고. 근데 경호 차량의 일지를 공개하라는 거는 좀 전 무리인 것 같고. 그때만 잘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인 것 같고. 다만 그때 경호 차량이 7월 20일 새벽 3시, 그러니까 7월 19일 밤 12시부터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경호원이 출동을 했는지 여부는 저는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거 확인해줬는데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그건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그날 현장에 경호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연주를 하고 나서 나올 수도 없었어. 네네, 이렇게 네네.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호원이 출동을 했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출동했었으면 어디 기록에 있을 거거든요. 네. 전 그 기록이
기록에 과연 출동했는지 여부는 지금 대통령에서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우 일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죠. 자, 대통령실의 입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 한번 보시죠. 완전 꾸며낸 소설이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의겸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이재정 의원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악수를 하기 싫어하는데도 한동훈 장관이 억지로 악수를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여러 녹취들을 확인을 해보면 입금도 됐다. 200만 원.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준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입금됐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취재도 이루어지면 진위 여부를 더 빨리 파악할 수도 있겠죠.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아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굴러가고 또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기가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대목만 아까 그 첼리스트 분이 대통령이 와 있어서 나갈 수도 없어. 이거는 경험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행사에서 대통령이 빠져나가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그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지금 못 나가거든요. 복경 위원장께서 그 녹취록을 끝까지 못 들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대화가 녹취록이 나옵니다. 이제 나가고 싶지만 좀 기다려라.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실제 그 대통령의 경호 프로토콜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왔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제가 볼 때 더 탐사 측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것의 어떤 신빙성을 확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맨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요. 아니면 너네들이 입증을 해라. 맨날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거를 확인해 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자꾸 국민들께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지금이라도 네. 모든 걸 다 공개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감장에서 지금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놓고도 여야가 대치가 있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맞섰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어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그렇게 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법관이 발부됐으면 그건 몸으로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 수사다. 또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뒷돈이 건네졌다면 그건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압수수색을 놓고도 적법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과 여러 설전들이 있었는데요. 기동민 의원은 국감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정치보복을 논할 단계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적법성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화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검사 두 명이 검사이고요. 압수수색을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시죠?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 있었습니까? 가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렇게 압수수색을 사람이 장관님,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제 질의나 좀 막지 마세요.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출입하려고 하는 당직자가 그 들어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용히 있다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속 앞에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온 것이고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까지 이어서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이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이 총출동된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체계,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검찰 독재로 저는 우리 당이 규정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어렵죠.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위원장이셨다. 지금은 뭐 정치탄압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검찰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할 게 있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죠. 아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원래 사실은 뭐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주로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한국 정치사에서 뭐 수도 없이 저도 봤습니다. 네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때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뭐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기 때문에 사실 탄압이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적폐청산위원회 각 부처에 다 설치했잖아요. 그리고서 뭐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캐비닛 뒤져가지고 검찰에 자료도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충분히 탄압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변 수사는요.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일들입니다.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몇 가지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좀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탄압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해서 벌써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인정을 해서 구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감사기관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를 두는 건 역사상 헌정사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헌정사 좋아하시던데 처음이고 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이렇게 뭐 이 국정감사기관을 떠나서라도 네. 제1야당 당사에 두른 적이 없어요. 2006년도 한나라당 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도당을 통해 자료를 전달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쪽의 그 의원들이 검사와 협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미 제출로 필요한 걸 얘기해라.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가 서로 협의를 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으니까 압수수색은 뭐 이후로 한다든지 뭐 집행하러 온다든지 근데 이걸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오케이 뭐 제 표현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전달을 하겠다는 단계까지 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어제 출근하는 길에 섞여 들어왔어요. 저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기자들 다 공유가 됐으면 보십시오. 뭐냐면은 그 앞에 경비 아저씨 저도 아는 분입니다. 그 나이 드신 경비 아저씨 혼자 계시는데 왔어요. 들어오니까 경비 잠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동문이가 닫혀 있었어요. 그 앞에 있다가 출근하는 당직자가 뭐 카드 찍었을 거 아닙니까?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17명이 우르르 몰고 들어왔어요. 이거를 적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뭐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뭘 가져가려고 해도 압수수색이라는 게 당연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임용된 지 일주일 돼가지고 당사에 3번 왔는데 3시간 있었어요. 1시간. 그분의 칫솔 하나도 없어요, 당사에. 슬리퍼 한 짝도 없다니까요. 와가지고 파일 4개를 가져갔습니다. 네. 저도 보도에 따르니까 최근에 당에서 발표한 정무직 당직자 인선 발표 내용을 파일 중에 하나 가져갔대요. 그거 당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지지자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의심하는 게 결국 야당에 대한 침탈은 오욕죽이고 정치쇼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역지사지 한번 해보면은 본인들 당사를 이런 이유로 돌아가지고 3시간 있었던 분 뭘 가져가겠다고 파일 4개 가져갔습니다. 그거 가져가겠다고 다 몰려왔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 탄핵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 엄청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분 그 사법 리스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로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를 뽑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 본인들이 다 지금 이게 자초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점은 제가 생각해도 참 왜 그랬을까. 역시 이재명 대표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사권을 대표가 있습니다. 인사권. 그 당직에 대한 거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이라는 걸 말하자면 우리 쪽으로 보면 여의도연구소 같은 거거든요. 그럼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왜 자기의 측근이고 분신이고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김용 씨를 거기다 임명을 할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근 정진상 씨도 그 당직을 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다 방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내줬을 때 사실 당사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사 안에 있지만 그 김용 그 씨 사무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았어요. 막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미리 그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 위반을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궁색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를 할 때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김용 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며칠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간 적이 별로 없다. 사실 그런 곳에 감춰둘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 사이 며칠 동안 네. 지금 이 방해한 몇 시간 며칠 동안 그 사이에 다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압수수색이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오후 압수수색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는 당사 앞에 와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복경 대변인님,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건을 두 개로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김용 씨에 대한 수사, 뭐 의혹이 있다면 진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1야당의 당사로 쳐들어온다. 이거는 정치 상식과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요. 결국은 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인데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립선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라도 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국민들 다 압니다.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지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야당 당사를 그 검찰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한 게 87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신통방통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연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뉴스특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